여러분들의 삶은 지금부터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는 유일한 방송, 펀드매니저 문견우의 주식구견인 TV입니다. 오늘은 흑백상장사 여기서 피델릭스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피델릭스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1508원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다. 시가총액이 500억 원이 되지 않죠. 그래서 외국인이 사실상 들어오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시총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매출을 보시면은 꾸준하게 떨어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당기 순이익도 적자는 아니지만 떨어지고 있다. 최근 분기 보면은 이제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재무가 나쁘진 않지만 한계 기업으로 다가서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도실리콘웨이 1인이 보유 지분을 30.48%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회사가 영위하는 주요 사업은 메모리 반도체 개발, 판매, 디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팹리스 회사입니다. 그런데 회사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아실 수가 있어요. 수주 현황 보시면은 수주 일자가 22년 4월부터 24년 6월까지인데 납기일 보시면은 23년에서 24년 2년 동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1년 6개월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수주 총액에 비해서 납품액 자체가 상당히 적다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 자체만 봐도 그냥 지금 산업 경쟁력 자체가 쉽지가 않다. 그죠? 물건이 수주를 받았는데 나가지가 않고 있으니까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잔고가 이렇게 있다는 거는 뭐 향후에 반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계약 부분이 조금 잘못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는 가져가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유동자산 보시면은 현금성 자산이 조금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출 채권이나 그리고 유동 재고 자산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매입 채무 역시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 회사 자체가 재무적으로도 건전해지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겠죠. 매출 원가가 84억인데 매출 총 이익이 16억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판매비와 관리비 때문에 적자의 폭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한 70억 정도가 수익이 적게 나왔는데도 판관비는 이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누적이 되고 있다는 거. 이 판관비가 늘어났다는 건 결국에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걸로 봐도 어렵지가 않겠죠.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대표이사들 보면은 중국에 있는 인원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와 있다는 거알 수가 있고요. 한국 대표이사는 58년생, 중국은 83년생, 거의 25살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 업체가 들어왔다는 게 어떠한 전략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알 수가 있는 겁니다. 뉴스를 한번 보면은 피델릭스가 SMIC와 전략적 제휴 관계로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중국 반도체 수급의 높은 대외 의존도를 약점으로 인식한 중국이 자금률을 70%까지 높이기 위해서 SMIC에게 2억 7천만 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시작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걸려 있는 부분 상당히 애매하죠. 중국 편을 들게 된다라면 미국의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상 이 전략적인 부분은 크게 매력적인 방향으로는 가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우회상장이나 인수합병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기술적인 부분이 뭐 유출이나 아니면은 중국 쪽에 확실하게 의존도를 높이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나 그 외에는 크게 전략적이지 않겠다라고 볼수 있겠죠. 중국 당국은 올해 5% 안팎의 경제 성장률 목표에 빨간색이 들어왔다는 우려 속에서 유동성 공급 부양책을 놓고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은 뭐 들으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눈 가리고 앙호하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국채를 발행을 해서 어떠한 자금을 공급을 해야 되는 게 경제 논리인데 이 국채를 매수해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한번 가져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중국 자체가 상당히 가벼운 산업인 건설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무너질 경우 가장 리스크 크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조금 더 어려운 단어로는 스터디에서 제가 승수가 가장 좋지 않은 사업이 건설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이어서 얘기하도록 하죠. 와우.
피델릭스 오늘 상한가 가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뒤쪽으로 조금 보면은, 아, 이렇게 피뢰침 쏘는 기업은 정상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아까 재무제표에서 봤지만 요 구간 동안 매출은 꾸준하게 감소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만 이런 식으로 거래량 터지면서 움직여줬다라는 거는 누군가 어떠한 이런 변동성을 가져왔다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 그게 지금 여기 있는 최대 주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런 종목은 투자 자체가 실패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뒤로 돌림 돌릴수록 여기 아까 큰 변동성이 있었던 것도 무색할 정도로 여기에서 오히려 더큰 변동성 꾸준하게 보이고 있었다. 이런 종목들 특히나 동전주 1,000원에 가까운 이런 종목들은 아예 사지 않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고 보시면 여기 43만 5,954원이었던 주식이 20년 만에 1,508원으로 갔다는 거알 수가 있는 겁니다. 흑백 상장사에서 흑은 제가 어떻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회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쨌든 투자 의견이나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보류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젠가는 제가 백색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언급할 날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이런 흑색 종목들은 보류하시고 백색 종목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라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꾸준하게 시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목 분석하는 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상위 5% 이상의 투자자가 분명히 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익이 나는 방송을 봐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는 거고, 수익이 나지 않는 뭐 사면 오른다, 뭐 사면 100% 간다, 이런 여러분들에게 가스라이팅 하는 종목들은 분명히 한 번의 거래 정리로 여러분들이 가족과 여러분들이 꿈을 아작낸다는 것꼭 기억을 하시고요.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가디언즈 인베스트 프로그램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문자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피델릭스에 대한 의견 제가 드렸는데 꼼꼼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수주장고 부분에 분명히 해답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